올해 상반기 전업 카드사가 1조 6천억 원 가량의 순이익을 거뒀습니다.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2022년 상반기 신용카드사 영업실적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8개 전업카드사의 순이익은 1조 6,24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.7%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고객들의 카드 사용액이 늘어나면서 할부카드 수수료 수익 증가 및 가맹점 수수료 수익이 증가한 데 따른 영향입니다. 올해 상반기 중 전체 신용, 체크카드 이용액은 516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.5% 증가했습니다. 같은 기간 이자 비용, 대손 비용 및 판관비 증가 등에 따라 총 비용도 8,477억 원 늘었습니다.